유사성이 관계지만. 네. 자, 회사 조직생활 못하는 이유. 호두를 맞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? 관계를 형성한다는. 관계를 뭐라고요? 이루어 나간다는. 관계를 이루어 나. 자, 근로자하고 사용자 사이에 코드를 잘 맞춰야 되잖아요. 네. 간호사한테는 누가 코드를 맞춰야 되나? 간호사가. 그때 가면은 교관이라고. 네. 교관, 조교는 교관의 부귀신이다. 이런 말 있죠. 네. 조교는 교관의 부귀신이다. 자, 담임 목사를 도와, 목사를 뭐라 그러죠? 담임 목사를 도와서, 담임 목사를 돕는 목사를 뭐라 그러죠? 조목사? 부목사? 조목사라. 조목사라는 단어가 없어요. 조목사라는 거 없어요. 조교하니까 뭐 조목사. 아,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도 모르나. 조목사라는 게 있어요. 부목사 또는 영어로는 어시스턴트 패스터라고 하잖아요. 네. 어시스턴트 패스터라고 하잖아요. 네. 자, 그러면 자, 시간이 다 됐네.